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은 2020년 1월 11일. 토요일이에요. 오케이. 질문을 바꾸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은 2020년 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네, 입니다. 맞아요. 이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입니다. 네, 잘했어요. 네. 네, 그렇게 쓰면 됩니다. 네, 그렇게 쓰면 됩니다. 오케이, 100, 아니다, 223쪽을 보십시오. 223쪽을 보십시오. 듣기 평, 시험, 그 토픽 시험에 나오는 그 듣기 평가 같아요. 네, 223쪽을 보십시오. 개인정보 말하기. 개인정보, 개인? 개인 알아요? 개인이 스페인어로 뭡니까? 개인. 개인 알아요? 개인? 개인 인디비두얼. 정보. 정보? 정보 인포르마시온. 여기 개인정보 말하기 면접을 보러 갑니다.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때 어떻게 네, 맞아요.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네, 읽어주세요. 레밍 투안. 네, 이름이 레밍 투안이에요. 투안이 아마 베트남 사람이었나?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밑에 읽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토한 씨는 언제 한국에 오셨습니까? 1년 전에 왔습니다. 1년 전에 왔습니다. 오케이. 그 밑에 보고 밑에 그 대화 밑에 질문으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투안 씨는 베트남 베트남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그러면 답은 호치민에서 호치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 어디에서 사시오? 사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잠실에서 삽니다. 그 다음 진짜 이상해요. 전공하셨습니까? 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조한시 문 한국 의사에서 일한 경험. 아, 맞아요. 네, 있습니까? 있으십니까? 네,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네네네. 오케이, 이번에도 보내야겠다. 224쪽 65번 일단 한번 읽어보죠.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네,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어렸을 때 네네 네. 네.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나중에 어떤 일을 cuando era chico.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싶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밑에 선생님도 있고 축구 선수도 있고 배우도 있고 경찰도 있고 여러분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영어 선생님을 되고 싶었어요.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네. 오케이. 다른 사람은? 어릴 때, 막 10살이나 한 12살 때 뭐가 되고 싶어요?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 어렵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어릴 때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천문학자 is, 헷갈려. 우주를 공부해요, 우주. 아, 아스트로노미아. 이게 아스트로노미아인가? 아스트롤로고인가? 아, no, son diferente. 그러니까. 아, 오케이. 네네네. 네네네. 아, 맞아요. 그러면, 천문학자는 아스트로노모. 그러면, 아스트로나우타구나, 그건. 아, 오케이. 천문학자. 가스트로노미아. 가스트로노모. 가스트로나우타. El que va viajando para probar la comida. Gastronauta. (웃음)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 와서 치과 의사도 꿈이었어요. 하지만 소믈리에도 하고 싶었어요. 와인 소믈리에. 네. 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 안 됐어요. 또 뭐 하고 싶었지? 모르겠어. 통역사. 아, para. Traductor e intérprete son dos cosas diferentes. Intérprete. 아, entonces, 그러면 맞아요. 통역사. 괜찮아요, 뭐. No, pero vi, o sea, tuve un colegio, la lengua viva, para poder estudiar y ser traductora. Pues, el último año dije, bueno, no. 통역사가 되고 싶었어요. 통역사, 그럼. 통역사. 바르바라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베테리나리. 아, ¿cómo se dice? 베테리나리가 한국어로. 뭐예요? 수의사. 아나벨라는 꿈이 뭐였어요?
의사.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선생님? 무슨 선생님? 아, 초등학교 선생님. 네. 초등학교 선생님. 오. 네네네. 네.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네. 지금은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영어? 지금은 영어 선생님? 아니요. 그러면? 영어? 아니, 아드미트라시온 경영. 네, 영어는 잉글레스예요, 잉글레스. 그죠? 영어, 경영. 경영하고 싶어요. 경영 공부하고 싶어요?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고 싶어요? 아, 지금 그럼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네. 오케이. 베로니카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경찰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어떤 제 그 여자 사람 친구들은 주부가 꿈이었어요. 주부. 주부 아마데카사. 아니요. 꿈을 인벤트 한다고? 두엔요 델 에디피시오. 네. 오케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다 건물주가 꿈이에요, 아마. 아마도 저도 건물주 하고 싶어요. 오케이, 파올라. 기억 안 나요. 기억 못 해요. 기억 안 나요가 더 맞아요. 네. 기억하다요. 기억하다. 기억나다. No se me ocurre. No me acuerdo. 기억나다. 기억 안 나요. 기억나다 es tipo recordar. 기억하다 es memorizar. 그래서 기억 안 나요. 이거는 그 한국의 국회의원에서 디보따더스. 국회의원들한테 뭐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날에 뭐 했어요? 아,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네. 네. 그 밑에 224쪽 밑에 보면
이수정 씨가 승무원이 되려고 면접 시험을 봅니다.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해요? 이해했어요? 승무원 알아요? 승무원? 네, 맞아요. 이수정 씨가 승무원이 되려고 면접 시험을 봅니다. 네. 면접관. 네,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해요? 네. 네. 여기 이제 들어볼게요. 17과 듣고 말하기.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수정 씨, 짧게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네,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승무원이 되려고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또 여행을 좋아해서 대학생 때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이수정 씨는 왜 승무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수정 씨의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성격이 밝습니다. 또 일을 빨리 배웁니다. 좋습니다. 승무원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니까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씨는 이 직업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니까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면접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한 번 더 들을까요? 17과 듣고 말하기.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수정 씨, 짧게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네,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승무원이 되려고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또 여행을 좋아해서 대학생 때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이수정 씨는 왜 승무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수정 씨의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성격이 밝습니다. 또 일을 빨리 배웁니다. 좋습니다. 승무원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니까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정 씨는 이 직업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니까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면접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해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네, 있어요. 257쪽을 봅시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씩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시작해요? 아, 오케이. 들어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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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오십시오. 그 면접관 목소리로 해주세요. 면접관 목소리로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그 더 낮아야지. 안녕하십니까? 아, 왜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하. 네. 네, 감사합니다. 이소춘 씨. 자기 소개로 해 보십시오. 네. 네,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내 학교에 다닐 때부터 선무원이 되려고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네. 토, 여행. 괜찮아. 여행은 좋아해서 내 학교에 학생 또 여행을 좋아해서 내 학생 때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이수정 씨는 왜 소무원이 되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수정 씨의 장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성격이 낮습니다. 또 일을 빨리 배웁니다. 좋습니다. 성공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철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니까 진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전 씨는 이 직업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니까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면접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오케이,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문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네. 왜 이수정
기수촌이라고 합니다. 네. 라고 왜? No como me dicen. 네, suena raro, pero. Me conocen como Daria. Sí, suena raro, pero. Sí. Me llaman como 이수정. Sí. En forma formal,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Sí. Pero es más coloquial, ¿no? O sea, se usa más esto que 이름이에요. No. 네, 저는 이수정입니다. 어,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둘 다 같아요. 네. 메샤만 꼬모 이수정. En forma formal, sí. 저는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아니면 베로니아라고 합니다. 와, 진짜? 그럼 다 왔어요? 베로니카도 왔고 안 왔어요?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오케이. 어, 그러면 그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네. 짧게 corto. 짧다 viene de, 아니, 짧게 viene de 짧다. 짧다 es estar corto, ser corto. 응? 짧게. Cuando agregan que es un adverbio. Entonces, sí. 네, 저는 한국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역사. 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승무원이 되려고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어? 네.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승무원이 되려고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또 여행을 좋아해서 대학생 때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네. 또 여행을 좋아해서 대학생 때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네. 네. 아하. ¿Por qué quieres ser azafata?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면접이에요. 면접이니까 아무 말이나 좋은 말, 좋은 말 해야 돼. Tiene que decir cosas buenas. 네. 성격? 성격으로 personalidad. Ah, personalidad brillante, ¿no? Ay, qué estúpida, yo misma hice eso. 성격이 성격이 밝습니다. Se entiende como es positiva. Ah, sí. Personalidad positiva. 또 일을 빨리 배웁니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승무원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때야 es como es. ¿Qué piensa? ¿Cómo se? ¿Cómo tiene que ser una azafata? ¿Chinjareya hamnida? Amable. Ne. ¿Chinjareya hamnida?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니까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수정 씨는 이 직업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좋습니다. 면접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오케이? 다시 한번 돌아오죠, 이제. 돌아옵시다. 225쪽.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번. 이승정 씨는 왜 국어를 점검만 틀려요? 역사를. 네, 맞아요. 역사를 전공했어요. 이승정 씨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틀려요. 이수정 씨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여행을 많이 했어요. 네. 3번. 네.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틀려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 밑에 나 1번. 이수정 씨는 처음에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기소개를 어떻게 했어요? 뭐 전공했어요? 역사를 아니요.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 타고 싶어서? 네. 이거. 아블로 델라 페네리사시온. 네. 뭐 전공했어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네. 승무원이 되려고 뭐 했어요? 아니요. 유수정 씨는 왜 승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으흠, 많이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성벽이 박습니다. 네. 성벽이 박습니다. 일을 빨리 배웁니다. 일을 빨리 배웁니다. 또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4번. 이수정 씨는 승무원이 어때야 한다고 했습니까? 친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5번. 이수정 씨는 이 직업의 단점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제 써봅시다. 66번. 옆에 보면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네. 잘 듣고 빈칸을 채우십시오. 이수정 씨, 짧게 자기소개를 해보십시오. 네,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승무원이 되려고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몇 개의 국어를 할 줄 아십니까? 영어하고 일본어, 중국어를 할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짧게. 두 번째는 전공. 그리고 세 번째는 몇 개. 몇 개. Ustedes tienen que contar perro, no cangrejo. Claro, tenemos que contar para un gran guitarro. A ver si nos acordamos así. Sí. Ey, es una vuelta técnica. Ok, 그러면 그다음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Sí. Pero esto es la práctica de 끊어서 말하기. 끊다 es separarlo o terminarlo. Bueno, en este caso es como separar. Porque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pausa 사람들을 만나서 pausa 얘기하는 것도 pausa 좋아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잘 듣고 따라하십시오.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아, 저는 아이 따면 오,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저는 성인을 좋아합니다. 것도 es como coto pero co co coto coto 두 번째 저는 성격이 밝습니다. 또 일을 빨리 배웁니다. 저는 성격이 밝습니다. 또 일을 빨리 배웁니다. 네. 저는 성격이 밝습니다. 또 일을 빨리 배웁니다. 오케이? 네. 그 밑에 봅시다. 다음 요약문을 완성하십시오. 읽고 해보세요. 요약문. 요약문을 resumen. 이야기하는 것을 네 맞아요. 좋아합니다. 받고 승무원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소 소모는 비행기 여행.
미안. 잘했어요. 오케이. 이거 다 끝났네. 하나 남았어. 하나. 네. 네. 여러분 한 곧 시험은 있을 건데 시험을 한 달 후에 볼게요. 한 달 후. 한 달 후. 네. 시험. 네. 그러면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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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 네. 책 다. 네.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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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냥 22일. 2월 22일. No, el 22 no, el fin de semana largo, yo no voy a ir, pero vamos. El 22 no vas a tener clase prácticamente, porque es el fin de semana largo. Ah, no sabía. Ok, mullaste. No, no, no. ¿Cómo 15일? El 8 o el 29. 15일은 어때요? 네. 15일 괜찮아요? 15일? 15일? Ah, dijiste que trabaja. Ah. No importa, no importa. Porque el tema es que después viene el 22 y después viene el 29, que ustedes no vienen porque tienen el recital, ¿no? O Eva no viene. Yo tengo el recital. Claro, Eva no viene porque tiene el recital el 29 de Ricky Martin. Ah, ok. Yo no tengo el 28. Voy a venir re emocionada. Pero Eva no viene el 29 porque justo es a las 8 de la noche. Ah, 8 de la noche. Bueno, ok. 15, entonces, el 15. 오케이. Okay. 진짜 괜찮아, 베로니카? 진짜? 네, 네. 그래서 제가 한 달 조금 넘어요, 지금. 네. 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너 주세요. 주세요. Solo quieres deme, no es por favor.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제발. 그러면 여기 써야겠다. 뭐가? 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No, sí, pero en forma honorífica. Y como tipo, por favor. Hágame esto. Ok. Entonces, 2월 15일 시험 여기 적었어요. 시험. 책 2권
전체. 오케이. 안토넬라한테 전해주고 에바한테도 전해주세요. 오케이. 네. 그래요. 그러면 조금 봅시다. 지금 조금 남았는데 232쪽. 232. 네. 개 되다. 여러분들 기억나요? 아어지다. 아어지다 기억나요? 비슷해요.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그게 개 되다요. 봅시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못했는데 지금은 잘하게 됐어요. 네. 한국어를 못했는데 No hablaba. No hablaba bien coreano. 지금은 잘하게 됐어요. 응. Logró hacerlo. Logró hacerlo o mejoró. ¿Qué te da? Lo usan igual. Parecido a eso. Entonces, el estado que no era y cambió ahora que sí, ¿sí? Y aojida lo usaban con 형용사. Ahora esto lo usan con 동사. (웃음) 그 밑에 봅시다. 1번. 네. 이해하다? 이해하다. 네네네네네. 그 다음에 한국어를 배운 다음에 이해하게 됐어요. Ahora sí entiendo. Antes no sabía, pero ahora sí entiendo.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Qué hacen el fin de semana en general? 네. 요즘은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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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 general lo van a decir así porque ya es como que ya se logró hacer, claro. Lograron hacer algo en el pasado que le cambió
filosófico, wow. Tuyo. Wow. Como que ya, como que cambió. No es el que está cambiando, ya cambió. ¿Sí?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네, 카메라를 산 다음부터 사진을 많이 찍게 됐어요. 4번. 언제부터 그 가수를 좋아했어요? 맞아요. 네. 갔다 오다 es el verbo. 네, 갔다 오다가 동사예요. 갔다 오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갔다 온 다음부터 porque es un 다음에 no? un 다음에 después de sí. pero acá buto도 있어서 부터 desde que desde que después de entonces Raya es como después de volver del concierto. ¿Qu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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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í que Eso es empezar, ¿no? De empezar a vivir. Después de que, después de empezar a vivir solo, 자주 만들게 됐어요. ¿Sí? Lo usan en pasado porque ya se convirtió en otra cosa. ¿Sí? Empezó a vivir solo. Creo. 그 다음 봅시다. 옆에 메모한 다음에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네. 지금은 잘 먹게 됐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 피아노 치는 것을 싫어했는데 어렸을 때 뭐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하는 거 있어요. 바뀐 거. 아, 네, dormir la siesta, ¿cómo era? 낮잠 자다. 네. 지금. 어렸을 때 낮잠 자는 것을 싫어했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됐어요. 네.
전 낮잠 안 잤어요. 근데 지금은 자요. 지금은 자고 싶어요, 저도. 오케이. 저도 저는 어릴 때 고추를 안 먹었는데 고추 아히 고추를 안 먹었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하게 됐어요. 당근은 잘 먹었어요. 네. 어렸을 때 네. 당근을 당근 네. 네. 네네네네네. 네네네네. 네. 늦게. 늦게 일어나는 것을. 어렸을 때는 혼자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아 그건 아니구나 같이 살고 싶게 됐어요. 네네. 네. Pero ahí se puede usar es un poco nadie quiere decir lo mismo.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게 됐어요. Quiere decir lo mismo, en realidad. ¿Sí? Y cuando uso que 됐어요, en realidad ahí por ahí para mí no es necesario. Decir, 예전에는 부모님이 혼자 살고 싶었는데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Eso sería más normal, más natural. ¿Sí? Si uso que 됐어요 ahí suena un poco raro. No es raro, tiene sentido. Es como que suena que está hablando en forma innecesaria. ¿Sí? Sí. Como que es redundante una cosa. Sí, es lo mismo. Sí. Ok. 좋아요. 그러면은 숙제가 또 숙제가 어디 있지? 여러분들, 우리 아까 hay una parte de la gramática que no lo vimos, ¿sí? Salten. ¿Sí? En realidad no es tan diferente. No. Ustedes se acuerdan 뭐뭐 을 때 갈 때 뭐뭐, ¿sí? Es como cuando, ¿sí? Esto es at, ot, 을 때 quiere decir cuando hacía algo en pasado, ¿sí? Si pueden, háganlo igual, ¿sí? ¿Sí? Porque es eso, ¿sí? Ya at, ot, y después ulte, ya lo saben, es como cuando. Y entonces con esto lo pueden hacer hasta 133조. 133조. 그리고 네 받아쓰기는 238쪽
238쪽. 네. 오케이. 안녕.